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나의 형과 나는 우리 아저씨를 방문했다. 방문하다 영어로는 visit. 아저씨 영어는 uncle.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Let's read it together. 나의 형과 나는 우리 아저씨를 방문했다. 나의 형, brother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brother라고 하는 단어에는 형인지 동생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brother 쓰겠습니다. 나의 형과 나는 방문했다. 방문하다. visit. 방문했다. 과거입니다. 이들을 써줘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 아저씨를. 아저씨는? 그렇죠. 엉클이 되겠죠. 나의 형과 나는 우리 아저씨를 방문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My brother and I visited our uncle.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는 시골에 사셨다. 어디 어디에 살다. 영어로는 live in 하면 됩니다. 서울에 살다 그러면 live in Seoul. 시골. 영어로는 country. 그런데 이 country라고 하는 단어에는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live라고 하는 동사를 쓰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들을 써줘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살다? in이라고 하는 표현 쓰고요. 시골, country가 되겠죠. in the country, 시골에. 그는 시골에 사셨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He lived in the country. He lived in the country. He lived in the country.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우리는 다음 날 아침 등산하길 원했다. 등산하다, 산을 오르다. 영어로는 climb the mountain. 다음 날 아침 영어로 The next morning, 뭐뭐하기를 원하다, wan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want라고 하는 단어죠. want 했다. 과거입니다. 뭐뭐 하기를 다음에 to 쓰고 동사 원형 쓰면 됩니다. 등산하다. 산을 오르다.
climb the mountain. 다음 날 아침은 영어로 그 다음은 the next입니다. 아침은 morning이죠. 우리는 다음날 아침 등산하길 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We wanted to climb the mountain the next morning. We wanted to climb the mountain the next morning.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공원은 그의 집에서 멀리 있었다. 공원, 영어로는 park. 멀리 있는, 어디어디에서 멀리 있는. far from 쓰시면 됩니다. far from.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공원은 그의 집에서 멀리 있었다. 공원은 멀리 있었다. 어디어디에서. 공원, the park. 멀리 있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어디어디에서 멀리 있는. far from 다음에 어디어디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far from 어디에서 그의 집에서 his house 어디어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far from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공원은 그의 집에서 멀리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 park was far from his house. The park was far from his house. The park was far from his house.